원자의 거동이나 전자들의 분포들이 어떻게 소재 물성을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이론적인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소재를 찾고 분야에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컴퓨테이셔널 나노 머티리얼스 디자인 레보로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컴퓨터 기반의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소재의 물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물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의 소재를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재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자 단위에서 소재가 어떤 식으로 적층이 돼 있고 그러한 적층이 돼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 다니고 그리고 인터랙션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재가 물성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소재를 어떤 분야에 응용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자라는 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의 여러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원자들이 또는 어떻게 적층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물성을 분석하고 여러 응용 분야로 신소재를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어떤 물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제이럴리 계산은 양자역학에 기반한 그런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에는 소재에서 일어나는 전자들의 거동을 이해하고 원자들의 인터랙션 그리고 원자들의 이동을 이해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소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산 기법입니다. 그러한 계산 기법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테크닉을 또 접목을 시켜서 소재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소재를 다양한 응용 분야에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일이 있다면 많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